선수인지는 체크를 열어야지 선생님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야만 해. 이러면서 약간 질문 써서 시간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정화법이 먼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탄트라 수행에 있어서는 남자들에게 세 가지 정도, 여성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전해지지만 여성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우선은 여성이 있는 곳에서 화내서는 안 되고 존경심을 갖고 포크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단정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낯선 여성이나 잘 알지 못하는 여성 또는 그냥 지나가는 그 여성을 봐도 마음속으로 경계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 인도에서는 특히 여성을 더 무시하기 때문에 더 강조된 거니까 문화적인 면도 조금 고민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투운동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긴 하죠. 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신성함 그리고 상냥함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나는 그런 게 있어 라고 반드시 믿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상냥함과 신성함이 존재한 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담은 여성에게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탄트라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적으로 항상 모든 걸 신성함으로 나누고 상냥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남성은 여성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다면 아마 사회가 많이 달라졌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적인 나쁜 습관 그리고 깨닫는데 벽이 되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아가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서문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수원대대 클라이언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해 주실지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가 수행자들은 왜 금욕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모든 차크라는 1000개의 연꽃 잎으로 이루어진 사하스라라가 주관합니다. 사하스라라는 영적인 심장, 그러니까 무한한 내면의 공간이 아주 작은 영적 심장의 동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공간은 수슘나의 빈장입니다. 이 수슘나는 척수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죠. 수슘나는 영원한 공간이 있으며 그 영원한 공간은 최상의 영적 자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또한 최상의 영적 자아는 초월적인 순수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별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소크라테스는 황금기인 골든 에이지에는 인간은 모두 성별 구분이 없는 단일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일체는 한 사람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똑같이 드러나는 결합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디에선가 그 결합이 무너지면서 두 양상이 분리되었고 그때부터 여성과 남성은 그들의 반쪽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인도 전통에서 전해지는 내용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고대 마누 법전에도 그 유사한 얘기가 전해지지요. 마누 법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잠들어버린 듯이 온통 어두워졌고
인식할 수 없고 표시도 없으며 분석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 그때 스스로 존재하는 진리인 신성함은 모든 요소를 현현시키는 미현이며 발성화된 그의 힘으로 나타나 어둠을 물리쳤다. 이것이 감각을 초월하며 성사하고 드러나지 않으며 영원하고 생각을 초월해서 모든 존재와 함께하며 스스로 빛나는 최상의 자아다. 자, 여기서 그는 명상으로 자신의 몸에서 다양한 자성을 창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물을 창조했지요. 그리고 그의 씨앗을 그곳에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천 개의 태양이 빛나는 광채를 지닌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알에서 모든 세계의 조상인 브라우마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우 법전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이클 호페의 연주곡 아이들의 왈츠 들으셨습니다. 아, 재밌죠? 차크라가 천 개의 연잎으로 만들어진 연꽃잎으로 만들어진 사스라를 위해서 주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차크라 책을 보면 어디서는 차크라가 6개고 어디서는 7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게 이 바로 사스라라 때문이거든요. 사스라라는 머리 꼭대기 100회로 보기도 하고 그냥 몸에서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어떤 허공에 있는 그런 지점부터 보기도 하거든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거는 차크라를 넣지 않고 그냥 우주의 편쟁이 있는 것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스라라를 영적인 심장, 무한한 내면의 공간, 그리고 영적 심장의 동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성별은 그럼 왜 나누어지고 그 기원은 어디서부터 할까라는 걸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문화나 그 사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쫙 풀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공감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 시대에 성별 구분이 없다가 어느 순간 이게 결합이 무너지면서 양자가 나누어지고 서로 반쪽을 찾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관점을 관철시켰다고 하죠. 이거는 만우법전에도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그걸 존재하지 않고 인식할 수도 없고 어두워져 있고 표시할 수 없는 그것에서 미연한 것이 현황되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다시 보여지는 그런 활성한 힘으로 나타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것이 이제 스스로 빛나는 최상의 자아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명상으로서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분리해서 그것을 자성으로 창조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먼저 물을 창조했다. 라는 데서 시작했죠. 근데 이 물에 대한 것, 그리고 씨앗을 그곳에 풀어놨다. 이랬는데요. 이런 불교 경전에서도 전문 경전에서 나오죠. 처음에는 물을 먹었을 땐 사람들이 신성했는데 물이 고갈되고 나서 씨앗을 먹고 쌀을 먹으면서 욕망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도둑질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씨앗과 태양과 이것은 종교나 철학이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그 근본을 이루는 모든 것, 욕망과 감정과 생명을 이용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동서양이 넘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면 모든
라디오 힐링 영화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을 서서히 보내고 있죠. 저희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늦가을에는 어떻게 건강을 보내야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어요. 이때가 감기가 좀 많이 있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11월 8일이 되면 입동이 되니까 한 주, 두 주 이렇게 살짝 한 10몇일 남았는데 고생을 지킨다고 될까 하지만 고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삶에서 한번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을의 흐름을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입추에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눈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가 한풀 꺾이는 처서를 지나서 가을의 기운을 왕호한 백로가 되면 백로는 이사를 아름답게 펴낸 것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가을 기운이 좀 완연해졌다가 밤낮 기운 앞에서는 추근을 지나서 한로가 오게 되면 창의술을 맺힌다고 하죠. 이 시기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리면서 이제 점점 더 추워지게 되는데요. 보통 상강이 10월 24일쯤이니까 이제 전후가 되겠죠. 이때쯤부터는 이제 입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때 상강이 지나고 나면 겨울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스스로도 겨울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말씀드린 그 계절의 특성을 이렇게 보니까 양기가 사라지고 음기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보양해야 되는데요. 이때 거두어들이고 보양을 잘 못하게 되면 다사한 가을이, 가을이다 할 정도로 지병이 자주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치면서 여러 가지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래서 반면 다사한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가을 바람이나 가을에 오는 구준 비나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초목이 좀 시들어가고 마음이 생기를 점점 잃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좀 처량하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홍진 예견에서는 전합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조양해야 된다. 정서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말이요. 봄에는 두껍게 입고요. 가을에는 특히 지금은요. 얇게 입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얇은 옷으로 추위를 막아라. 이렇게 현재 내경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민소매와 샌들 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을비가 오고 나면 추워지는데 그때부터 이미 막 내복을 입고 계시던데 내복을 입고 이렇게 두껍게 입게 되면 겨울이 되게 되면 감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훈련을 하는 거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가을이 추워지면 특히 늦가을이 추워지면 얼른 두껍게 끼어입고 방안을 해야 한다는 건 날씨를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흙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입이 좀 마르고 목구멍이 많이 아프게 되고요. 폐 열이 많이 차면서 기침이 나는 증세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신맛을 좀 많이 먹어주면 폐 기능이 수렴되기 때문에 가을에는 신맛을 많이 먹고 매운맛을 먹게 되면 폐 수렴이 덜해지게 돼서 폐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고 보니까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나 생강 같은 거 이때 가을에 좀 많이 지나칠 정도로 드시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침이 쫙쫙 떨어지는 자몽이나 레몬 같은 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그 가을철 양생의 기본 원칙 중 첫 번째가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심정을 유쾌하게 유지해야 된다. 스산한 날씨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가을은 어렵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닭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과감하게 수렴이 되기 때문에 살이 너무 많이 찌게 되고요. 폐기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되네요. 가을에는 빨리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함이 급성을 누리는 데이기 때문에 몸 안팎을 좀 이렇게 습기를 잘 유지하는 게 윤택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운동법으로는 어떤 것도 몸을
생존 방식 아무거나 다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야외 운동은 가을에는 무조건 다 좋다고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정원하면서 하는 근력 운동, 뭐 요가, 기공, 태극권 다 도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계시기보다는 좀 많이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명상학과 함께 가을에 도움이 되는 양생법 함께 해보실까요?